그 기출이 수준이 있거든요, 문제들이. 이 교수들이 합숙하면서 낸 문제니까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변형을 풀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기출 자체를 심도 있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거라 제가 진도를 늦게 나가는 이유도 있어요, 앞부분은. 왜냐하면 이 공부량이 많은 거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기출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N수생 선생님들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선생님들은 문제를 뚫어지게 보면서 뭘 묻고 있는 거지? 그거를 생각하는 거에 시간을 할애를 하세요. 초수생 선생님은 이제 해설지를 봐야 돼요. 아직 문제 볼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초수생 선생님도 일부의 문제를 좀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제 강의를 듣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보면서 뭘 묻는 거지? 그리고 제 모범답안을 보면서 왜 이렇게 썼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저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정통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제가 쓰는 답처럼 쓰면은 그거는 정통이에요. 안 그러면 막 짝퉁처럼 이렇게 하면은 막 예를 들면 피아노를 좋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딱 앉아갖고 피아노 치는 걸 배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치는 피아노를 보고 막 배우면 같은 피아노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클래시컬한 시험이에요. 정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 내고 채점하는 굉장히 클래식한 거예요.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대중가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자체가 공부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통의 형태로 문제를 읽고 정식으로 접근하고 정식으로 쓰는 형태를 배우셔야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 풀때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그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생각하시는 분 스타일이 다 붙었어요. 자, 또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